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미숙입니다. 저는 비주얼 머천다이저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가을 스타일링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룩은 코스 코튼 리브드 가디건을 이용한 스타일링입니다. 화이트 데님과 백 그리고 쿠반 뮬을 이용해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매치하였습니다. 넉넉한 소매이지만 소매단이 한번 잡아주어 풍성한 소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한 가디건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착용한 제품을 코스 온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두 번째 룩은 그래프 페이퍼의 라벤더 베스트를 이용한 스타일링입니다. 라벤더 컬러와 네이비 컬러는 좋아하는 조합의 컬러로 화이트 티셔츠와 함께 스타일링 해보았습니다. 울 소재의 네이비 스커트는 긴 슬릿이 특징인데요. 걸을 때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비슷한 색상의 스타일링을 코스 부인의 캐시미어 베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 세 번째 룩은 오라리 셋업을 이용한 스타일링입니다.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레이 색상으로 화이트 티셔츠와 깔끔하게 스타일링하였습니다. 실크 울 소재의 가볍고 소재감이 좋은 셋업입니다. 스니커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슈즈를 이용해 여러 무드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셋업 스타일링을 코스 벨티드 리넨 블레이저를 통해 만나보세요. 네 번째 룩은 코스 코튼 메쉬 패널 탑을 이용한 스타일링입니다. 메쉬와 굴지 형태의 패널이 돋보이는 탑입니다. 화이트 데님과 쿠반 뮬을 이용해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매치하였습니다. 아워레가시 블랙 레더백을 더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착용한 제품은 아쉽게도 국내 온 오프라인에서 품절입니다. 다섯 번째 룩은 코스 코튼 드레이프드 패널 스웨터를 이용한 스타일링입니다. 스튜디오 니콜슨 벌룬 팬츠와 레귤러 실린더 토드백을 더해 모던하면서도 인벤티브한 무드를 연출하였습니다. 블랙 패널 스웨터는 편안한 실루엣으로 레귤러 핏의 X자 디테일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롤넥과 셔츠를 이너로 착용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착용한 제품을 아쉽게도 국내외에서 품절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